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경쟁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청년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소망, 겸손, 지혜로 무장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직분과 일에 충실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세상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며 눈물로 기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온 국민을 돌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하나됨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영토의 통일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복음으로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복음으로 무장한 한반도를 통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꽃피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